겨울철 안전운전의 필수 자동차 예열법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주행을 하기 전에 그 차에 이제 여러 가지 상태라든가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고 그냥 차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예열입니다. 차를 시동을 거신 후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예열을 좀 빨리 시키시려고 악셀을 이렇게 밟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차량 엔진에 이제 무리만 줄 뿐이기 때문에 전혀 예열엔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차량을 시동을 걸으신 후에 한 2분에서 3분가량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가 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을 때는 그대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차량을 시동을 걸고 그래서 이제 뭐 한 5분, 10분 막 이 정도로 이제 예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차량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 그런 거를 많이 줄이자는 차원에서 요즘에는 한 1분 정도만 예열을 하시면 충분히 예열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성에가 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에는 이게 이제 뭐 밤새 쌓인 눈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슬이 얼어갖고 이제 유리 겉면에 끼는 증상인데요. 그 성에가 꼈을 때는 뭐 날카로운 뭐 송곳이나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이런 그 스크래치, 차체에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요즘 흔히들 이제 뭐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서 겉에 이제 유리에 상처를 안 주고 일단 긁어내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 이후에는 전방이나 후방에 그 성에 제거 모드를 이용하셔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성에를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싶다면 성에 제거 버튼을 누르세요. 차량의 전방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 성에를 제거하고 후방에서는 열선으로 차를 따뜻하게 데워 성에 제거를 돕습니다. 고수님, 성에가 끼거나 김선인 방지에 대해서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운전하다 보면요 사이드미러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행을 하다 보면 노면이 이제 녹아서 그 젖은 눈들이 이제 그 차량 지나가면 날려서 사이드미러나 유리에 이제 붙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는 경우는 그 시야 확보 차원에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사이드미러, 린스와 식용유로 관리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식용유죠. 식용유를 일단 오픈을 해주신 후에 이제 걸레에 살짝 묻혀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 묻히셔서 요거를 유리에다가 천천히 이제 살짝 이렇게 톡톡톡 찍어갖고 발라주신 후에 깨끗한 면을 이용하셔서 이 기름 유막 성분이 하나도 안 보이게끔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코팅 기능이 되거든요. 깨끗한 천에 린스를 소량 묻힌 다음 사이드미러 위에 콕콕 찍어 바릅니다. 왁스를 바르는 것처럼 린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지르세요. 길 위에서 흙탕물이 튀어 사이드미러가 더러워졌다면 워셔액으로 닦습니다. 사이드미러 깨끗하게 관리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전의 기본 바로 운전 자세입니다. 일단 출발하시기 전에 앉는 자세, 운전하는 자세부터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운전석 의자를 앞으로 좀 당기셔서 다리는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 15도 각도 정도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다리를 끝까지 밟았을 때 쭉 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사고 충격이 그대로 몸으로 전달이 돼서 척추나 이런 이 다른 부위에 그대로 충격이 전달이 돼서 굉장히 큰 이 신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체는 의자의 뒤로 등을 끝까지 밀착을 시켰을 때 앞에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핸들이 손바닥 하단부 정도에 오시게끔 앉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운전하시기에. 올바른 운전 자세도 배웠으니 겨울철 안전운전법을 배워볼까요? 눈길은 평상시에 눈이 없는 그런 마른 노면 대비해서 뭐든지 두 배 이상의 여유를 확보를 하고 운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출발하시는 것도 힘들지만 그만큼 제동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서 이 주행거리를 평상시에 두 배 이상 확보를 하고 운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눈 올 때 앞설면이죠. 눈 위로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눈도 빙판처럼 단단하게 다져지는데요.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눈이 처음에 오기 시작해서 이 앞설면이 형성되기 이전에
가져지기 이전에 그 형상 때는 그 그래도 이제 타이어 노면이 눈을 이제 지그시 밟으면서 그립을 유지해서 다닐 수가 있는데요. 앞설면이 이미 형성이 되고 난 후에는 굉장히 미끄러운 빙판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차가 가는 그 라인은 이미 앞설면이 형성이 돼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앞설면이 형성되지 않은 곳으로 주행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빙판길에서 네. 의도치 않게 차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차가 어느 정도 미끄러진다 싶으시면 이 핸들을 차가 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향을 하셔갖고 아 반대쪽이 아니라 네네.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네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향을 하셔서 차량 자세를 최대한 잡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래도 만약에 차가 안 잡힌다면 자세가 안 잡힌다면 그때는 정말로 2차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트는 안전벨트를 매셨기 때문에 이 몸은 시트 쪽으로 최대한 붙이시고요. 핸들을 양손으로 꽉 쥐고 2차 사고에 대한 이 몸에 오는 충격, 신체에 오는 충격을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고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법들을 배워봤잖아요. 네네. 저도 겨울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차량의 보관법과 그리고 이제 주차법, 관리법을 확실히 마스터를 하셔야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맞아, 그럼 알려주세요. 네. 기온이 떨어지면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량의 기능 성능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차량은 가급적이면 이 실외보다는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실내에다 보관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 부득이하게 실외에다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전면 유리부에 박스라든가 아니면 휴대용 돗자리로 그 전면 유리부를 가려주시는 게 좋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와이퍼. 이 와이퍼는 세워서 아침에 이제 그 떨어진 기온에 의해서 와이퍼가 이제 얼어붙어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평지길에서는 그 주차 브레이크를 가급적이면 이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주차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기온이 떨어져서 이 얼어버리면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 이 해지가 안 돼요.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출근을 못 하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파킹 모드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잠깐 눈길 운전을 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마른 수건으로 문틈과 창문틈을 꼼꼼하게 닦는 일입니다. 문틈과 창문틈에 쌓인 눈을 제거하지 않으면 밤새 얼어붙어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물기는 꼭 제거하세요. 오늘 고수님과 함께한 시간 네.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 운전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어요. 네. 겨울철 띠띠 빵빵 정말 신나게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안전운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겨울철 안전운전의 고수로 인정합니다. 내가 바로 겨울철 안전운전의 고수!